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파넬라 역의 박자원, 도반니 역할의 정지우입니다. 네. 도반니 역할의 정지우 배우면서, 네, 하나는 추가.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잠깐 중간에 멈추긴 했지만,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나, 열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 감정들이 좀 부차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힘이 됐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근데 저 또한 그리고 모든 배우들, 스태프분들 모두가 관객분들 그리고 이 작품 때문에 기도를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신 모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다시 도반니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맥이 조금 걸리시네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빠른 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캄파넬라 여기 박정원입니다. 먼저 우리 스태프 선생님들 항상 뒤에서 저희가 가장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뒤에 계시고 저기 뒤에 계시고 하우스에 계시고 또 객석에도 숨어계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연 때부터 지금 앵콜 공연 때까지. 그때까지 하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좀 더 행복한 에너지를 드렸다면 너무 다행이고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힐링을 받고 위로를 많이 받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밝다기보다는 그냥 유쾌한 성격인데 그렇게 막 밝진 않아요. 평상시에 좀 그냥 어둡게 있을 때도 그런데 이 작품 할 때는 항상 유쾌함을 넘어서서 밝아졌던 것 같고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저희들의 그 소중한 마음이 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서열이 1위 정지우 배우님과 이렇게 초연 총첫부부와 그 막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진짜 고생한 우리 리언이 그리고 정원이 형, 우리 상윤이 형, 승우 형도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승우 형이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분장실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지우는 이제 과거와 뒤, 아래, 위 쪽이 이제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고 저는 이제 대각선으로 사방으로 좀 더 기대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말씀 드리면서 좋지 않았어. 아, 좋지 않았어. 우리 승우 형에게 좀 더 힘을 좀 빨리 이제 열차에서 하차를 하셔가지고 함께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우와 언젠가 다시 꼭 무대에 같이 섰으면 좋겠어요. 저 지우 너무 사랑하거든요. 서열 1위여서 많이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오늘 괜찮았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셨길 진심으로 빌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